라이프 템포가 정말 빠른 곳이잖아요. 요즘에 또 우리의 템포에 걸맞게 수지역에선 24시간 여행이 되게 인기라고 들었어요.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다가 청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72시간 무비자 경유 여행이 가능해서 그 점도 되게 좋고, 그러면 청도를 24시간 동안 알차게 놀아보면 어떨까? 청도에 왔으면 버거를 먹어야죠. 소가 오랜만이에요, 소가님. 버거부터 먹고 청도가 지금 버샤드 될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오고 있어요. 그 분위기를 느끼게 해드릴게요. 오, 갑니다. 유명하다고 하더니 메뉴도 진짜 다양했어요. 저희는 신메뉴랑 소가님이 진짜 맛있다고 한 백시그니처 메뉴를 시켰어요. 오, 이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 볼케이노 스파이시 비프. 정말 아니죠. 고추가 엄청 많고 안에 당근즙이 있네요. 오메이즈 진짜 장사. 호박이처럼 생겼는데요. 매운 걸 먹고 나서 완화시켜줄 것 같아요. 우와, 안녕. 우와, 한 번에 넣으세요? 아, 진짜 매워.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매워. 어디 가세요? 맛있어요? 화장실에만 잠깐 갔다 올게요. 네. 오랜만이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다 계산했어요. 여기 보시면 알리페이 플러스하고 알리페이도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돼요. 그렇죠. 청도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로. 와, 너무 편하다. 네. 진짜 이번에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환전 걱정 없이. 와, 그럼 이제 친구들 줄 선물을 좀 사러 가야 되는데 가시죠. 이곳으로 왔습니다. 청도에서 유명한 춘식읍입니다. 출발的时候我提到了这个大运会纪念品的商店看一下 제로 정했습니다. 아저씨 엄마 수준이라고 한번 가보세요. 거기도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. 네, 바이바이. 이제 똥문 시징으로 가볼 거예요. 똥문 시징은 옛 청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인데요. 유명한 문학가 리지엘런 생가와 붙어있고, 또 청도 촉수, 은화사, 운명주편 뭐 이런 각종 전통 문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청도는 또 차 문화가 대표적인 느린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. 청도에 왔는데 차 안 마시면 약간 좀 섭섭하잖아요. 최대한 현지인들 템포를 따라서 천천히 마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해가 질 때쯤 밤 문화를 느끼러 떠났습니다. 이게 바로 청도의 나이트라이프입니다. 자, 오늘 24시간 동안 청도를 정말 알차게 놀면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죠.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. 카카오페이 결제하기에 들어가서 지역 선택에서 중국을 선택만 하면 오케이. 또 그리고 알리페이가 해외 은행 카드랑도 연결이 가능해져서 여행을 할 때 다른 중국 분들처럼 간편하게.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. 저처럼 24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청도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추천 스케줄표를 참고하세요. 끝나.